아, 부장님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래. 임 계장. 그치. 고생은 내가 다고. 임 계장은 아주 그냥 편히 있었지, 그치? 어쨌든 저는 이만. 상사가 가기도 전에 먼저 가는 그런 사람이 있던가? 아니, 가보게 가보게. 아, 왜 그래?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 우리 임 계장님이 가신단다. 길을 비켜라. 뭐 조심히 가십시오. 저는 집에 아이하고 아내가 있어서 이만. 그래. 그럼 뭐 나를 오늘도 고생했고, 내가 어제 하라고 했던 거뭐꼭 해오게나. 알겠지? 아니 이럴 수가. 또 집에 가서 야근이란 말이야. 아이고. 나 이놈의 회사 내가 돈만 아니었으면 그냥 바로 때려치는 건데. 여기. 뭐라고? 안 들려! 들으셨어요? 뭐라고 했어? 안 들려서 그래. 이런 젠장을. 아이고, 토끼 같은 마누라랑 우리 이쁜 딸만 아니었어도 그냥 회사 때려치고 정말 편안하게 사는 거였는데. 오늘 또 집에 가서 야근이네. 아휴, 돈 벌기 정말 힘들다. 아휴, 내 손이 황금으로, 뭐든지 황금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이 돌도 금으로 만들고, 여기 꽃도 황금으로 땅 만들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야, 그럼 정말 그거를? 행복하겠는데.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였구만.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뚱땅, 뚱땅. 마침 아저씨가 원하는 게 있어서 다행이네. 내가 아저씨가 원하는 대로, 내가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주겠어요. 뚱땅뚱땅, 뚱땅뚱땅, 뚱땅뚱땅. 자, 이 정도면 됐겠지? 호호호. 아저씨,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일어나 봐요, 아저씨. 아저씨, 기억은 나세요? 내가 분명히 부장님한테 까이고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여기가 어디요? 아저씨, 아저씨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막, 돈 많이 가지고 싶다고. 그랬었지. 그래서 내가 아저씨 소원을 들어줬어요. 띠용? 이거 무슨 말이지? 맞다! 아저씨 손, 어? 부장님이 아까 업무를 다 끝내라고 했는데 나 빨리 집에 가봐야 되겠어. 자, 기다려봐요, 아저씨. 네. 아저씨 손좀 봐봐요, 손, 손, 손. 내 손이 왜 이렇게 노랗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내 손이 노래. 이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네. 아저씨, 일로 와봐요, 일로. 자, 여기 있는 블럭들을 한번 만져봐요. 이렇게, 이렇게. 블록을 왜 만지라는 거야? 빨리 만져봐요.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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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담 쓰담. 이게 무슨 이럴 수가? 돌이 금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흙도, 이 에메랄드도, 상자도, 다이아몬드도. 그럼 난 이제 회사 출근도 안 해도 되는 건가? 부장가 이제. 도라에몽 정말 고마워. 내 소원을 들어줘서 말이야. 사랑해. 이러지 마세요. 아유, 나 더러워. 이제 부자야. 이제 회사 출근도 안 해야 되고. 여보, 요로로, 아빠 이제 부자가 됐어. 뭐야? 애들이 없네? 에이, 이거 우리 딸하고 아무래도 여보가 장보러 간거 같은데. 딸하고 여보가 오기 전에 깜짝 파티를 준비해줘야겠다. 집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드는 거야. 야! 야, 이제 난 이제 부자야. 냉장고도, 쓰레기통도, 술도 바꾸고, 의자도 바꾸고, 이제 난 부자야. 완전 부자라고. 장롱도 바꾸고, 침대도 다 금으로 만들고, 화장대도, 의자도. 야, 이거나 이거 완전 부자여 가지고 내일 출근도 안 해야 되겠는데. 소파도 만들고, TV도 금으로 만들고, 요루루 방도 내가 금으로 다 칠해줄게. 요루야, 기다려봐라. 내가 아빠가 너한테 못 사줬던 거 내가 다 사줄게 오늘. 야, 이거 손에 닿는 순간 모든 게 금이 되는구나. 난 이제 부자야. 회사 출근도 안 해도 되고. 너무 행복해. 야, 난 이제 부자라고, 부자.
모든 집을 이렇게 다 금으로 만들어서 이걸 다 갖다 팔면은 몇 억이 될지 몰라. 야, 나 이제 부자야, 부자. 어? 아, 여보. 어, 우리 딸 이거 왔어. 우리 토끼 같은 마누라랑 우리 이쁜 딸. 야, 왔구나. 요리야, 오늘 공부 잘했고. 여보. 오늘 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 아, 여보, 어쨌든, 봐봐, 여보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완전 깜짝 놀랐지? 지금, 내가 손만 대면은 다 금이 되는 거 있지? 여보, 이제 회사 출근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 여보! 여보! 말을 해봐, 말을! 좋지, 여보도! 말을 해보라고, 말을! Nope. 요리야, 이제 너 이제, 부자라고, 부자 이제 말을 해봐! Nope. 잉? 여보? Nope. 왜? 여보가 딱딱하잖아. 내가 모르고 만져가지고 금이 됐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어쩌면 좋지? 이거 어쩌면 좋아? 여보. 여보 딸. 이럴 수가. 내가 일하는 이유가 여보랑 딸 때문인데. 여보하고 딸이 이게 금이 돼버리면은 나 어떡하라고. 망했네, 망했어. 여러분들, 여기 금이 있습니다. 여기 금이 있어요. 여기 금들을 전부 다 계속 우리가 부자가 됩시다. 에이, 좋아요. 좋아요. 가자. 금이 난 부자야. 난 부자야. 다 깨버려. 내가 부자가 되었지만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이 없는 이 세상은 너무 힘들 거야. 여기가 금이다. 금밖에 없다. 금캐. 지금이야 금캐. 다 우리 거야. 왜 무슨 짓이세요? 우리 집을 캐 가시면 어떡해요? 저기요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진정하래.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러지 마세요. 잠깐만, 안 돼, 안 돼. 내 금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비켜. 이 금들은 우리 거야. 저기요 여러분들, 안 돼요. 가져가지 마세요. 야, 이게 다 얼마야. 야, 나 이제 거지가 아니라 부자다, 부자. 여러분들 다른 금은 다 가져가도 이 금만큼은 안 돼요. 여러분들 가져가지 마세요. 야, 저금 야, 얘들아, 저금 봐봐. 저금은 이런 금들이랑 달리 인테리어 된 금이야. 야, 이런 금보다 훨씬 비싸겠는걸? 가져가야겠다. 여러분들, 이건 사람이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도라에몽한테 빨리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도라에몽! 지라이몽! 도와줘! 지라이몽! 왜야?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아, 뭐가 큰일 났는데요? 아니, 내 황금 손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황금으로 변했어. 내가 부자가 된 건 좋지만. 아니, 뭐 아저씨가 금을 원했다면서요? 돈 가지고 싶다면서요? 그럼 뭐 괜찮지 뭐. 아니, 그래도 내가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없다면 난 돈을 버는 이유가 없잖아.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족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부자라고 할 수 있겠어? 다시 내 팔과 내 가족들을 돌려줘. 아이, 뭐 알았어요. 일단 우리 가족들부터 지금 큰일 났다고. 저 사람들이 우리 집을 다 통째로 드러내려고 해. 빨리 와줘. 이 사람들이 저쪽으로 안 가요. 우리가 우리 집이라고 다시 신고할 거야. 저리 안 가, 이 사람들아. 저리 안 가. 빨리 우리 가족들을 빨리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줘. 인간으로 말이야. 금이 돼버렸거든. 여로 변호르르롱. 여보, 우리 딸, 보고 싶었어. 역시, 이 황금손보다는, 우리 가족들이 최고라니까. 빨리, 내 팔도, 다시 돌려주겠니? 에이, 거참. 줬다 뺐으면 안 되는데. 알았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뾰롱뾰롱, 뾰로르르롱. 내 손이 얼른대로 돌아왔다. 에이, 내 기껏 만들어준 건데, 에이, 아까워라. 역시, 돈을 만드는 이 손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이 손이 더 좋다니까. 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